안녕하세요. 예, 사장님 컨테이너 기사입니다. 네. 요 밖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살살 들어가 볼게요. 꼬리가 달려 있냐고요? 네, 그 컨테이너 두 개예요. 네, 컨테이너 두 개예요. 아, 그것도 빡셀 텐데. 빡세다고요? 네.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할 거예요. 좌회전이요? 좌회전은 아닙니다. 좌회전 할 일이 없는데. 일이 없다고요? 네. 아니, 여기가 어디냐면. 그렇게 길을 모르겠는데요. 왜냐면 여기 소방서 가는 전에 뭐 영인식당이라고 했거든요. 거기서 보이셨는데. 소방서요? 네. 그 사거리 쪽이요. 저희 회사 쪽에서 사거리 쪽에서. 네. 네. 우회전 하신 다음에.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돼요? 네네. 사장님, 제가. 네. 저 근처 가서 뭐가 보이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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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작업지에 담당자분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왼쪽 여기가 환경 공간인 것 같은데. 일단 제가 일단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전화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제가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볼게요. 회사 쪽으로. 저희 지금 회사 정문이에요? 아니요. 제가 걸어가지고, 예, 네, 그 근처거든요. 네. 걸어서 그 뒤쪽으로 제가 갈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저쪽 밖에 차 보이죠? 저기 빨간 거 차를 저기 대놓고 골목이 좁다고 하니까 일단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오늘 날씨가 진짜 미쳤습니다. 허벅지가 아려서 밖에 걷지를 못하겠네요. 와, 체크. 좌회전 깜빡이. 자, 이 골목으로 좌회전입니다. 차들부터 좀 보내고 가라. 가면 되지. 만나 빵빵 거리노. 자, 좌회전. 땀날 수도 있으니까 잠바 좀 벗을게요. 이 차 못 빼야. 아,
안타 빡치네. 어떻게 조수대로 꺾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꺾어버려가지고 지금. 여기서 이제 어찌 해야 되노, 이거?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. 야, 실패, 실패. 자, 어째저째 돌아왔습니다. 여기 공장 진입하는 데만 뭐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렸네요. 한번 접어냈다가 실패하고 또 앞에 차들 싹 정리했습니다. 차 다 빼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집어넣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뭐 차는 넣었으니까 작업하고 이제 나가는 거는 또 나갈 때 걱정하면 되겠죠. 나갈 때 여기서부터는 후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. 한 200m 이래 되는 것 같은데. 이게 트레일러 후진이 승용차처럼 핸들을 가만히 놔둔다고 일자로 쭉 안 갑니다. 이렇게
고맙습니다. 탈출 성공!